15번 질문을 받았네. A, B, C가 서로 다른 세 원소니까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는 6P, 3이겠지. 6 곱하기 5 곱하기 4. 그래서 120까지 정도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일단은 A 곱하기 B가 짝수고 C가 홀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반대로 A 곱하기 C가 B가 홀수고 C가 짝수면 되겠지. 좀이 케이스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여기가. 그러면 일단은 C가 지금 홀수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거든. 이 중에 C를 먼저 결정을 해놓고 시작하자. 세 가지가 있겠지. 그럼 홀수가 하나 줄었어. 그러면 이제 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얘를 결정하는 모든 방법은 당연히 O, P이지.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고른 방법에서 둘다 홀수가 되는 경우를 빼버릴게. 아예 A 곱하기 B가 홀수가 된다는 말은 얘도 홀수, 얘도 홀수잖아. 그치? 그러면 남은 홀수 몇개 있어? 두 개밖에 없거든. 여기서 썼으니까. 그래서 2P2가 되겠지. 그치? 서로 다른 세 원소라고 했고, 에? 그랬을 때 일단은 5, 4, 20에서 하나를 빼고, 아, 두 개를 빼야 되네, 두 개를. 그럼 여기가 18이고, 18 곱하기 3이 돼서 이제 54가지가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이 케이스는 좀 쉬워, 간단해. 그치? 그러면 얘 모두 그냥 홀수면 되잖아. A, B 모두 홀수. 그리고 C만 짝수니까 그걸 결정하는 방법은 AB를 먼저 결정하는 방법, 홀수가 3개 있으니까 3P2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 짝수는 하나니까 3가지 방법이 있고, 그래서 326, 63, 18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120가지고 둘이 더해주면 72가 되고, 약분을 통해서 12로 나눠지네. 이렇게. 그 다음 다시 한번 나누면 이렇게 5분의 3이라는 정답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지. 여기를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봐야 될 거야. 그 다음 16번은 다섯 장의 카드가 있는데 수정이가 한꺼번에 두 장의 카드를 임의로 뽑고 정수가 남은 세 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수정이가 뽑은 카드에 적힌 수의 곱이 정수가 뽑은 카드에 적힌 수보다 클 확률을 계산하래. 일단 수정이는 두 장을 뽑아. 근데 두 장을 동시에 뽑네. 동시에 뽑기 때문에 뭐 순서를 고려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정수는 남은 한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수정이가 뽑은 두 장의 카드를 곱했을 때, 적힌 곱이 정수가 뽑은 카드에 적힌 수보다 이렇게 커야 된다. 이거는 약간 수작업을 해주면 되겠지. 일단 전체의 경우의 수는 당연히 수정이가 두 장을 먼저 뽑고, 정수가 남은 세장 중에 한 장을 뽑으니까 30가지가 이 30가지 중에서 먼저 정수를 정해주는 게 이건 낫겠지. 확실히 경우의 수는 일단 정수가 예를 들어 2를 뽑았다고 치자.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4개의 수 중에 아무거나 들어와도 되지. 무조건 크잖아. 4C니까 6가지 셌어. 두 번째, 정수가 이번에는 2를 뽑았다고 치자. 그럼 2를 뽑았으면 지금 카드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카드 중에서 1, 3 되지. 3, 4 되고. 안 되는 게 없어. 곱했을 때 2보다 큰건 모두 다야. 그래서 4C, 2지, 여기도. 그래서 6가지 모두가 2보다 커. 이번에도 정수가 3을 뽑았을 때를 가정해야겠지. 정수가 3을 뽑으면 얘가 사라지고, 이 남은 4개의 카드 중에, 즉, 4C2 중에, 1 곱하기 2만 안 되지. 나머지는 다 되거든. 그래서 4C2에서 하나를 빼니까 5가지가 해당 사항에 되겠지. 그 다음에, 이번엔 정수가 4를 뽑았을 때를 가정할 거야. 정수가 4를 뽑았으면, 여기가 없고, 일단 4C2에서 어떤 게안 되는지만 빠르게 세면 되잖아.
1, 2 안 되고 1, 3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두 개를 제외하다 보니까 네 개가 남지, 네 개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정수가 5를 뽑았어. 5를 뽑아버리면 일단 42에서 1, 2 안 되지. 1, 3 안 되고 1, 4도 안 되고 1, 5도 안 돼. 그치?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있어. 2, 3, 2, 4, 3, 4 다 되지. 그렇기 때문에 4개를 제외해야 되니까 이제 2개가 남아. 그래서 이제 종합해보면 30분에 여기 계산하면 12, 17, 그리고 6이니까 더해보면 20. 잘못 구했네. 뭐를 잘못 세놨어, 쌤이? 어디서 놓쳤나봐. 1을 뽑을 때는 아무거나 다 되고, 2를 뽑을 때도 다 되고, 3을 뽑을 때는 뭐가 안 되지? 1, 2 안 되고, 다 되고, 그 다음에 5가지 맞고, 4를 뽑을 때는 4가 없으니까 요걸로, 1, 2, 1, 3 안 되고, 1, 5 되고, 2, 3 되고, 다 되는데, 두 가지 빼서. 마지막으로 5를 뽑았을 때는 1, 2, 1, 3, 1, 4, 3개 안 되고 1, 2, 1, 3, 1, 4, 2, 3 되는데 3개가 안 되구나. 그러니까 6, 4, 4개를 빼면 여기 3개가 남아야 돼, 3개. 그러면 좀 잘못 셌던 것 같아. 그래서 6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3이네. 12, 17, 24가 되네. 그래서 약분을 6으로 해보면 6, 4, 24, 6, 5, 30 하면서 이렇게 정답을 체크할 수 있지. 잘못 센 것 같아. 그 다음에 단답형 1번. 수정, 재민, 경혜 중 적어도 2명의 생일이 같을 확률이래. 그러면 적어도 2명이 같다의 반대의 여사건은 뭐야? 생일이 모두 다르다거든, 다르다. 2019년은 뭐 2월이기 때문에 2월이 28일로 되어 있지. 그러면 일단은 생일이 같은 친구가 있을 확률을 구해보자. 생일이 같은 두 명이 있을 확률과 세 명이 있을 확률을 구할까? 아니,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돼? 생일이 모두 다를 확률을 빼주면 적어도 두 명이 같게 되겠지. 그 말은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는 28파이 3이 되겠지. 28일 내에서 모두 생일이 2월 안에 있으니까 28가지 생일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날들이. 그런데 생일이 모두 다르다라는 것은 28피 3이겠지. 수정이, 재민이, 경혜가 고를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얘는 28가지. 얘는 27가지. 얘랑 달라야 되니까 서로서로 계속. 그지? 그걸 이렇게 빼주면 끝나거든. 그럼 1 빼기 28, 28, 28, 28, 27, 26이야. 이렇게 약분 되고. 여기도 약분 한 번 정도는 되지. 귀찮지만 이것부터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28 곱하기 14는 72, 28, 352네. 그 다음에 27 곱하기 13을 또 해주고 300. 선생님이 계산을 잘못했었나 보다. 저번에 답이 간단하게 나오네. 7, 3, 21, 351이네. 그래서 정답은 35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지. 계산 선생님이 실수를 했나봐 저번에. 자, 그 다음에 단답형 2번. 마이너스 2 이상이라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랬잖아. 그냥 미리 선택을 받지 않아도 마이너스 2가 되게 세팅을 해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럼 다 마이너스 2가 돼버리거든. 최소한 그걸 여기다 넣으면 돼. 그냥
그러면 이런 식이 완성이 되지. 그래서 정답은 이제 3H 8로 완성을 하면 여기 순서쌍이 의미 아닌 정수로 정해지면서 모두 마이너스 2 이상이 되고 합은 2가 되게 세팅이 된 거거든. 그래서 10시 8이니까 10 곱하기 9를 2로 나눠서 이제 45가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식 주는 법이 기억이 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서수령 3번을 뭐 질문을 받았는데, 두 개의 숫자 1, 2, 세 개의 문자 X, Y, Z가 있다. 암호를 만드는데 모두 만족한 암호의 개수를 찾아보래. 숫자는 여러 번 사용해도 되고 문자는 반드시 이용해야 되지만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대. 문자는 그러면 다섯 개의 암호를 만드는데 문자는 최소한 문자가 한 개. 하나씩은 써야 된대. 최소한 문자가 두 개. 문자가 최대 세 개까지는 쓸 수 있어. 중복이 안 되니까. 그지? 이거밖에 없거든. 그러면 사용할 문자를 좀 골라주자. 어떻게? 3, C, 1로 골랐어. 예를 들어 X를 하나 골랐다고 치게. 그래서 그럼 X를 하나 골랐고 얘들을 사용하면 되는데 얘들은 중복을 사용하여 다섯 자리 암호를 만들면 된대.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거 쓰다 끝나.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를 집어넣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어. 그리고 이제 이 빈자리에 이 숫자를 중복을 허락하면서 넣을 수 있는데 매번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2파이 4가 돼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은 문자를 두 개 사용해야 되니까 세 개 중에 두 개. 즉 골라놨다고 치면 XY를 골랐다고 할게. 그리고 자리가 몇 개 있어? 자리가 다섯 개가 있는데 X는 어디 들어갈래? 라고 물어보면 다섯 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고 Y는 남은 네 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니까 이게 5P2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제 X, Y가 만약 이렇게 들어왔다면 이 빈자리에 또 뭘로 채워 넣으면 돼? 숫자 1 또는 2로 채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2파이 3이 되겠지. 마지막 문자를 세 개 사용할 때 그러면 3C 3이니까 뭐 한 가지겠고 곱하기. 그럼 또 이제 X, Y, Z를 모두 사용해야 돼 이번에. 그럼 X, Y, Z를 이 자리에 넣는 방법은 5P3이 되겠지. 즉 예를 들어서 뭐 Z, Y, 뭐 X가 들어왔다고 치자 이렇게. 그럼 남은 두 자리를 1, 2로 채워 넣으면 되니까 이건 2파이 2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문자를 꼭 사용해야 되고 하나부터 최대 세 개까지 사용했고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없어 보여.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1번 케이스는 3 곱하기 5 곱하기 16이니까 이렇게 곱해보면 80이라 240까지 나오네. 2번은 3 곱하기 20 곱하기 8이지 8. 그러면 480 나오네. 마지막 3번 케이스는 1 곱하기 5, 4, 20, 4, 2는 4니까 80까지 나오지. 그럼 계산해보면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해보면 여기가 720이고 이렇게 더해보면 800까지라고 정답이 완성이 돼.